그럼 뉴스 Q&A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배터리 규제 인증 절차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새롭게 들려오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희슬 기자, 불과 두 달 전이었습니다. 지난 4차 인증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기업에서 승인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다시 규제가 완화된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정을 새로 고시했습니다. 이 새롭게 발표된 규정을 보면 바로 최근까지 LG화학과 삼성, SDI 등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이 규제가 사라졌습니다. 핵심은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인증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. 네. 이 조항이 뜨거운 감자였던 이유는 바로 보조금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. 올 초 중국 정부가 돌연 이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분위기가 악화됐었습니다. 네.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LG화학과 삼성 SDI는 서둘러서 인증을 신청했는데 지난 6월에 있었던 4차 심사 결과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탈락했습니다. 참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조항을 바꿨다는 것도 좀 의아한데요. 왜일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너무 자국경만 보호해서 또 대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이 이유가 가장 클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 중국 정부가 이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이 중국 전기차 업체와 또 배터리 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.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외적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인증 심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. 지금까지 이뤄진 네 차례 인증 심사에서 인증을 통과한 총 56곳 업체 가운데 54곳이 모두 중국 업체였다는 사실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. 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국내 업체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LG화학과 삼성 SDI는 지난해 10월 각각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중국이 올 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이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서 이처럼 인증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탈락의 여파로 중국 완성차 업체인 JAC와 사전에 맺었던 이 물량 공급권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. 이번 규제 완화로 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분명히 호재긴 호재인데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아직도 좀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? 일단은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이런 인증 탈락 소식이 전해졌던 어제, 전날이죠. 그 LG화학 주가는 2.48%, 또 삼성 SDI는 주가가 4.68% 오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입니다. 중국 정부 발표대로 이 인증심사 규제가 없어졌다면 별도로 모범 규준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인데요. 국내 업체들은 이 중국 정부의 결정이 워낙 유동적인 데다가 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서 우려를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인 5차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또 앞서 4차에서 탈락했던 이 이유가 서류 미비와 연구인력 충원이었던 만큼 이 두 가지를 정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중국의 배터리 인증 규제 완화에 대해서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